오늘 소개할 제품 어떤 제품일까요? 우리 저 기다리고 계신 분을 위해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요, 오늘 제가 마케팅 광고에 대한 얘기 많이 하는데요. 짜잔, 바로 이겁니다. 네, 공중 광고판이 되는 헬륨 풍선형 드론 스카이입니다. 감사합니다. 별풍선 18개. 이거 욕하는 겁니까? 나한테 욕한 겁니까? 예? 이거 별풍선 준 겁니까? 욕한 겁니까? 진짜. 이 사진에 보이는 저 축구공 같이 생긴 게 드론이에요, 드론. 드론 아시죠? 그 하늘 날아가면 사진 찍는 거. 드론인데, 저게 광고판이 되는 거죠. 저게 이제 프로젝터 역할을 해서, 저기다가 어떤 광고물을 틀 수 있는 건데요, 네. 이런 스카이라는 헬륨 풍선형 드론을 만든 업체가 오늘, 이 제품이 오늘 제가 소개할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어디서 쓸까요? 네. 이 제품을 지금 도입하려고 고민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네, 바로 디즈니랜드입니다. 디즈니랜드. 디즈니사는 현재 디즈니 공원에 드론 광고판들을 날아가게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스카이라는 드론을 이용해서 말이죠. 팽창형 드론을 광고에 이용하려는 이런 수요에 부응해서 에어로시안이라는 회사가 만든 거고요. 스카이고요. 이거는 헬륨가스를 채워가지고 풍선을 만든 거고 약 3m, 지름이 3m인 거고요. 주위에 프로펠러가 달려서 특정 방향으로 회전하거나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달고 있기 때문에 공중 촬영을 하거나 원래 목적대로 프로젝터로서 그 자체에서 이미지를 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요거 다음에 할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가 초대 손님이에요. 거의 다 준비됐어요. 요거까지만 할게요. 기다리세요. 네. 그래서 이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대중의 시선을 끌 때는 이렇게 쫙, 그 이제 땅에다가 프로젝터로 싹 쏘게 되면, 그 땅바닥에 이렇게 광고를 낼 수 있는 광고물의 역할도 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혹시 드론을 날려보셨나요? 드론을 날리게 되면 되게 어려워요. 저희 아이도 드론을 갖고 노는데, 아이들용 초보용 드론을 올라가고 이렇게 날아가는 건 좋은데 실제로 드론을 날리려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에어로시안 회사는 이 드론을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버전을 만들고 한 번 충전하면 3시간 정도 비행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해서, 어떤 거냐면 그 자동차 레이싱 경기 같은 거를 촬영할 수 있게도 할 수 있고요. 그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길거리 가다 보면 큰 그 뭐죠? 그 풍선 같은 거에 광고물을 해놓은 것처럼 이제 이걸 드론으로 만들어서 그냥 띄워놓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를 하나 만약에 구입을 하시면 연합회님이 안양역으로부터 그 연합회님이 계신 떡볶이집까지 계속 여기에 맛있는 떡볶이집이 있습니다라는 표시를 하면서 계속 따라다니게 하는 거고요. 외축공이 아니고요. 디자인은 다양한데 제가 그 사진 자료를 찾은 게 특공일 뿐이에요. 네. 이게 아마 축구 경기장을 중계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축구 경기장을 중계하면 안 되죠. 풍선이니까요. 헬륨가스가 들어간 풍선이기 때문에 공을 흉내낸 거고요. 농구공이 될 수도 있고, 럭비공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오늘 제가 캡처한 이미지가 축구공일 뿐입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네. 연합회님, 긴장하세요. 드디어 연합회님이 기대하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마이크 옮기고요. 네. 자, 다음 순서는요. 네.